안돼 또. 나 올라갈 길 찾고 있잖아. 어디 있는 거야 길? 아 여기 있구나. 야야야야. 바퀴 그 샷건. 내려와 내려와. 길리스트 샷건 무서운 놈이야 저거. 공치는 놈이지 이거. 너 소리 듣고 온다. 도망가자. 망령 하나 만들자고. 어 만들려고 했는데 죽었어. 하얀 저장부터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 저 이게 안 물릴 것 같은데. 니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함정이냐? 뭐야?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지뢰가 있네 이거? 아니 전국시대 맞냐고. 소리도 열나 크네. 총 어쩌고 막 그런 곳이라길래 뭔가 했더니 진짜 다들 총을 들고 있어.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번 망령 만들어야 된다 이거. 귀찮다 이거. 어, 여기도 위에도 길이 있네. 아 예. 흠모의 사탕. 어떤 놈이야? 반대편에서. 여기도 올라가는 길이 있네. 저기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잘 보세요. 이런 쫄들은 이게 딱 내가 죽어 있으면은 그냥 간단 말이야. 죽었는 줄 알고. 최대한 늦게 천천히 딱 일어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숙여가지고 설라문에 그 놈을 바로 쫓아가서 암살을 해주면 된다. 그 말이야. 오케이? 힘든 구간은 이렇게 가십시오. 힘든 구간에서 귀찮다. 힘든 구간. 몰려있는 구간. 일어나. 일해. 일하라고. 가서 일해. 가라고. 가. 왼쪽에 적 있으니까. 저놈이 쏘는 것도 내가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오른쪽 위에도 한 놈 있죠? 센 놈일수록 일을 잘해요. 500원? 하약? 그러고 보니까 나 닌자 도구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쵸? 그놈 맞고 있을 때 때리자.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죽었어. 하약 3개나 줬네. 이란 사람 죽었어. 화약 좀 찍어야 되는데. 어 저장이다. 화약 기술 좀 업그레이드 할까요? 지금 창 빼고는 쓸만한 게 없는데. 무슨 화약이 필요했지? 여기 뭐 아이템 있는 거 아니야? 맞네? 또 있나? 타겟이 안 됩니다. NPC가? 아니요, 보스요. 장수의 백쪽 지라우? 지라우 씨 잠깐만요, 잠깐만. 패턴 좀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요 잠깐만. 아 자, 잠깐만. 아 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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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링. 어 체감 다 썼어. 저기 잠깐만. 오이씨 뭐야.
이거는 패링 싸움입니다. 근데 좀 빠른 패링 싸움이네요. 내가 패링을 다 하면 저놈의 체간이 먼저 차서 빨간 거 뜨는 거고, 못하면 내가 풀려가지고 쓰러지는 것이요. 고 싸움입니다. 체간 싸움.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실패. 하나, 둘, 셋, 넷. 아, 죽었어. 중간에 한번 슬로우인데? 이거? 와봐, 와봐. 물약 좀 먹을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실패. 나 두 번 한 거 같은데, 페리? 넷 타고 한 번 신이야. 반박자 신다, 그쵸? 이거는 바로 2연. 내 체간을 뺄 수 있는. Come on. 들어와. 하나, 둘, 셋, 넷.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실패. 맞진 않았어. 둘, 셋, 넷, 다섯, 실패. 새로 리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야? 다 쳐맞고 있네. 다시, come on.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 차례야?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패닉 여기서 세 번만 성공하면 되겠다, 그쵸? 아니, 너무 빨라. 컴온. 하나, 둘, 셋. 다음. 나 안할래, 나 안할래. 나 안할래. 지금 할래. 지금 8번 중에 몇 번이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불이 많이 튀기는 거, 그게 패링이거든. 잘 보세요. 거의 반은 되는데. 반 됐는데 저 정도면은 다 성공. 아니, 80% 정도 돼야 된다는 거야. 왜 안 되지, 페링이? 가먼. 그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실패했더라도 안 죽는데, 그 다음 데미지에 맞아. 아, 됐는데. 빨리 빨리 때려, 빨리. 내 거 끝났어? 새 거? 오케이. 전략적으로 맞는 판단을 좋아. 야, 바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나도 살아난다, 임마. 중간에 이제 섞네. 쉬는 타이밍에 이제 하단을 섞겠다, 그 말이야? 이때 때리면 돼요. 왜 안 섞어? 오케이, 1페이지 때는 약간 엇박이고, 2페이지 때는 섞을 수도 있고 안 섞을 수도 있다. 저 녀석 마음대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게 있죠? 어, 자, 잠깐만. 마지막에 당했어야 돼. 마지막에 당하면서 풀려야 돼. 그러면 좋아. 괜찮아. 어차피 한번 찌르면 나도 한번 부활돼. 됐어. 마지막에 일부러 풀려주기. 그거 있어요. 체감 잘 안 차는 거. 약. 사탕. 사탕 있잖아, 사탕. 최대 HP와 체감이 많이 감소하지만 공격력과 체감 공격력? 아니 아니, 방어력. 체감 데미지 경감. 이거죠? 강관의 사탕. 어차피 물량 먹을 시간은 거의 없고. 자, 이 정도쯤에서 먹으면서 고! 컴온! 때려봐! 똑같은데? 잠깐만. 공중 만끽하면 되겠는데요? 제가 할 때 봐봐. 요셉. 뭘 보라는 거냐고? 제 눈을 봐요. 사탕 병 뭐 차이도 없네. 이씨 다 패링 해주고 왔어. 무슨 될 거다. 때려. 올패링! 올패링! 때려봐! 치사하게 안 때리는 거 보소? 왜? 요우스! 스글로마? 어? 에밧? 때려도 안 돼? 한번 피했다가 다시 막아야 된다... 고 말인가? 났다. 나 이거 게이지 없는 거. 잘 됐고요. 입에 날라서 받는 거 연속하자고. 한 번밖에 안 되는데. 한 번하고 뛰어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일단은 그냥 다 패링하면 깨요. 네, 다 패링 성공하면. 하나, 둘, 셋, 넷. 세 번 빼고 다 했는데 이렇게 게이지가 없어. 어? 때려. 뒤로 때리면. 와봐 와봐. 이렇게 하면 되네. 그쵸? 좁아.
아. 그럽시다. 피해야 돼. 여기서 내 게이지 빼야 돼. 소마 좀 또 자차잖아, 영태야. 뭐야, 취소하네? 잠깐만, 발을 밟든 벽을 밟든 밟아야 돼. 바로 줄어드는 거 보소? 치사하게? 한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바로 또 휘둘러, 치사 빵꾸야. 야, 진짜 왜 안 넘어가졌죠? 왜 안 차? 촛! 야, 모약 좀 먹어. 모기 수법 발동! 촉새 수법 갑니다. 벌처럼 쏩니다. 아, 아. 너무 좁아. 촉새 수법이 안 된다. 올패링해! 그러면 이겨. 공략은 올패링이야. 덤벼봐. 도봐. 올패링 안 됐다? 그러면 뛰어. 저기요, 잠깐만. 마지막 다섯 방이잖아? 어쩐지 한 방씩 비드라. 스킬 안 쓰냐고? 내 스킬 어디 갔지? 이걸 뭘 해야 될까? 이걸 뭘 와봐. 됐죠? 이걸로 내 거 빼고. 요! 역시 머리 머리. 이 머리로 계속 깼잖아. 어? 이상한 애 있잖아. 머리! 됐죠? 머리! 아, 아, get the man talking about. 아, 괜찮아요. 일어나, 영태, 일어나, 제가, 제가, 제가 빨리 채워줘, 자자자. 질렀고요. 금방 딸린다. 깼죠? 깼어, 깼어. 지금 두 번째 페이지 때는 머리가 아니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필살기 쓰시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등 뒤에서 머리. 와봐, 와봐. 맞죠? 머리.
어셈, 베이드 도와주시고. 넘어가요! 회사님 주세요. 베이드 멋있게 등 뒤에서 넘어가가지고 솔로몬의 화약 먹으시고 수주. 오, 노 데미지 클리어야? 역시 머리 하나만 찍으세요. 근데 두 개는 필요 없네요. 반격이 안 되네요. 페링 보스한테는 머리가 짱이다. 왜냐 내 걸 이거 맞추면 줄여주거든. 맞추면 큰 부채. 어? 닌자 의수 기술 또 나왔어. 부채? 예스.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아 미안합니다. 팁 알려드렸으니까. 화약은 뭐 이렇게 많이 주냐? 막 어클 한번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쓸데없는 화약을 왜 이렇게 많이 줘? 없네? 백사! 백사노! 어? 금붕어! 금붕어! 잉어! 아싸! 잉어 빙어를 백사님 어떡하나? 나 잠수 배웠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일단 이거 피라미드를 좀 잡아볼까? 위에서 뭐 하세요? 네? 뭐야? 저기 있잖아? 나 노리고 있는 거야? 나 못 찾고 있는 건 같은데? 아이템 좀 얻고. 1,000원짜리? 사도 중요하지만 잉어, 잉어, 잉어 못 잡았어. 뭐지 근데? 백사 또 나 공격한 것 같은데? 공격하셨어요? 나 잉어 잡느라 못 봤는데. 나 올라가도 되나? 죽어라, 죽어! 맞다, 이놈 눈탱이. 내가 눈탱이 하나 찔러가지고 어저께. 눈 한쪽 안 보일 텐데? 오른쪽, 왼쪽 눈 안 보... 야! 빙어! 저봐, 눈 한쪽 없어서 여기 못 보죠?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몰래 나오면? 보이나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 눈이 없으시니까. 내가 찔렀잖아. 잉어 한번 더 찌르고 싶다. 이놈 언제 잡을 수 있어 이거. 그냥 가야 되나? 다 줬다. 앞에 바로 저장 있는. 살아났다. 깜짝이야 이 녀석. 이거 자, 의수 좀 업글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놈 잡으면 재밌겠다, 그쵸? 엄청 끝나. 아직도 안 죽었네. 한번 치료해 줄까요? 나 그 용 그거 서거 몇 개나 했지? 상자님을 구할 수 있었다. 가까와리 아이노 나이 하나시다. 이요.
少し目の影が薄くなったようじゃ。なんだと。それで何か用か。 아, 이거 이외 거부터. 행방불명. 이름이 행방불명이네. 큰 부채. 이것이 곧바로 돌아오는 사소한 행방불명. 그러나 예전에 행방불명이었던 자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수용돌이를 모아서 날려서 휘말린 적이 뒤를 향하게 한다. 수용돌이를 몸에 맞게 해가지고 방향을 돌려버린다. 일부 강적을 제외하고 자신의 모습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 아, 화면을 못 보게 할 수 있군요. 그런 게 있어. 두 번째 행방불명. 강화하면 두 번 연속 날리기. 복납 돌리기. 황금빛 부채.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황금빛 소용돌을 모아서 두 번 날린다. 도란선자는 갖고 있던 물건이나 금전을 떨어뜨린다. 이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복납이다. 이거 하면은 돈 준다고? 자족빛 연기 불꽃. 폭죽으로 겁을 먹을 직후에 적에게 주는 HP와 체감 데미지가 약간 늘어난다. 적금 있어서 좋은 거 있으면은 하면 됩니다. 금전 던지기. 돈을 던져? 날아가는 거는 수리건보다 짧지만 적 근처에서 많은 금전을 던지면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소지금에 따라서 던지는 게 늘어난다. 빈털털이라면 먼지가 나온다. 돈으로 때려. 가난뱅이는 금전을 조금 던진다. 부자는 금전을 많이 던진다. 대부분은 금전을 마주 많이 던진다. 뭔 소리야 이거? 빈부격차야? 불가르기. 제 창, 마지막 창 기술인데요. 저 이상한 소금 같은 거? 두 번째? 저 기술만, 저것만 있으면 배울 수 있다. 길게 모아서 쓰면 화염과 함께 후려친다는. 내가 지금 창을 여기까지 배웠거든? 나선호. 나선호부터 배울까요? 남는데 화약이. 근데 비싸. 천원이야. 나선 돌격. 창을 들고 나선으로 회전하는 예리한 돌격. 돌격인데 나선이면 이게 돌면서 돌리면서 간다는 건가? 간지날 것 같은데? 나선 아닌데 이거. 하지만 결국 마지막 기술 보이시죠? 여기 마지막 기술. 미지의 수리검, 미지의 의수 닌자 도구, 미지의 장치 도끼. 창은 없어. 창은 여기까지야. 이 돈을 찍거나 다른 걸 찍어야지만 이 트리를 탈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떡하지? 나선 소리가 멋있는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새끼 그거 어딨지? 주머니 있다고? 있긴 있는데 정말 중요할 때만 먹으려고 그랬지. 의수기술도 하나도 안 찍었어. 추격 배기. 이거 찍을 것만 아까 했는데. 멀리 있는 적에게 사정거리가 긴 의수닌자의 도구를 사용한 다음에 추적 배기로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는. 대쉬나 마찬가지거든요. 수리검, 폭죽, 장치, 창이면 가능. 이것도 찍어야 되나? 찍을 거 너무 많아. 스킬. 나선 하나 까도록 하죠. 네. 얼마 있으면 된다고? 1,000원? 와 이거 하나 1,000원이네. 1,000원이었지. 하얗게 남으니까. 오마에사. 왜 안 돼? 회전, 어? 왜 안 돼? 이거 했는데? 이거 왜 안 돼?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쿠나이? 에반데? 그런 게 어딨어? 이거랑 이렇게 연결됐네. 여기랑 이렇게 찍어야 되네. 나비? 가드 저기를 나 가드 중이어도 된다고? 간통팽이 된다고? 아니지. 간통팽이는 요렇게고 여기인데 아니면 이거 두 개 찍어야 이렇게 된다는 건가? 여기가 이걸 찍어야 돼. 찍 아닌데? 아니 이걸 찍어야 돼. 이거 찍으려면 이거 찍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팽이에서 아 줄이 따로가 아니구나. 이 줄 따로 이 줄만 따로 줄었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 줄로 갈아지는 거겠지. 왜 줄을 따로라고 생각했죠? 사다리 타기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어? 아 나는 이 줄이 따로 그리고 이 줄끼리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런 건 줄 알았어. 관통탱이 맞아 그러면. 세 줄이야. 샷! 돈 더 필요해. 500원 까야 돼. 돈 많아요? 돈 모으면 다 주머니로 만들어야 돼. 죽으면 돈이 다 없어져가지고 반 정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맞죠? 다 없어지진 않고 반이나 한 3분의 2 정도. 어디서 보니까 반 정도 없어진다 했던 것 같은데? 됐다. 어? 정보 나왔어요. 유성 수리공. 유리칼에는 HP에 대한 공격력이 높고 적의 HP와 체간을 가드 중이어도 깎으며 적을 깨뜨려도 그 기세가 사그라들 줄 모른다. 자석의 빔을 내뿜으며 날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혜성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막타치기로 좋네. 게다가 막타 체간 막타 HP용으로 괜찮겠네요. 3000원짜리고 저 이상한 보라 파란 색깔 두 개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나선검 한 것도 해. 세 개밖에 없어 지금. 방금 써가지고 밑에 거는 유리 도끼. 육중한 유리 칼라로 적이 가드 중이어도 데미를 주고 도끼 찍으면 유리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맑은 소리는 환영을 감쪽같이 없애버린다. 헐. 환영을 없애버리는 충격파. 환영 뽑는 보스들 좀 있잖아요. 표고보선님 감사합니다. 일결구독 고마워요. 밑에는 유리의 정화. 뿜어 나오는 보라색 불은 원령에게도 데미지를 준다. 어 귀신. 대신 화상 효과는 없지만 불 나오면 귀신한테 공격 가능. 신성인 기뜸 폭염 방사. 길게 누르면 계속 발사. 쩐다. 가볼까? 돌진을 빼면 되겠다 이제. 나선호. 맞다. 저 녀석한테 가볼까요? 나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저 녀석이 자기 죽여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거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어. 다음에 오면 죽는다고. 가줄까? 내가 가지 말으면 쟤는 평생 살 수 있는데. 내가 불사배기가 있기 때문에 쟤 죽일 수 있거든. 움직이는 살아있는 호수아비. 보내줘. 요약그 유키루. 가냐? 오이바라오 길에 난다 문. 죽음을 따라갈 수 없었던 이 하늘 이제야. 요약. 얘는 호수아비인데. 그거. 가와라누카. 불사신이에요. 어. 소코모토니 기라레타이노다. 쇼치. 사. 야레.
뭐야? 저게 그 벌레라는 거구나. 그 벌레. 벌레 같은 게 있다고 그랬어. 안 죽는 애들은. 어금니. 닌자의 파란 비약을 심은 의치. 사용해도 소비하지 않는다. 사용할 때 어금니를 마주 문다. 그러면 몇 번에도 죽는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보통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어금니 깨졌네요. 이거 뭐냐면 원래 그냥 닌자의 무슨 어금니라고 있었어. 자살하는 거. 그게 이제 무한으로 쓸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자살할 일이 뭐가 있지? 집에 가면 되는데 호리병 불어가지고. 이 어금니가 있어요. 어금니 깨물기라고 있어. 스스로 죽어야 될 때가 있다. 자결할 때. 자살한 후 회생한 다음에는 회생 사용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 아, 그거네. 회생 제한이라고 하면 왼쪽에 저거 게이지 채워야 되잖아. 안 채우고 세 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네, 보스전에서. 그래서 보스 1페이지 넘어가면은 나 살아날 수 있는 거네. 한번 죽어도 보스전에서 하고 들어가면 되겠네. 할 때마다 하면 되네. 무한이니까 이제. 개꿀템이잖아. 그럼 개사기 아니냐고요? 아니, 한 판에 세 번은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죽고 그 녀석 1페이지 빼면 구슬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저 구슬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쿨일 때가 있잖아, 그 전판에 썼으면. 근데 이걸 쓰면은 1페이지 때 한 번, 2페이지 때 한 번, 3페이지 때 한 번, 무조건 한 번씩 쓸 수 있다는 거지. 쓰고 들어가면 좋네요. 네, 괜찮은 거네요. 근데 허수아비가 없어졌다. 지가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난 잘못이 없어. 가겠습니다. 뒤에 뱀이 있었고. 봐도 뭐 이상한 템이 있을 것 같은데. 생긴 게 가자 그냥. 뭔 소리야? 원숭이? 뭐요? 뭔 소리요? 누가 나 봤나? 아, 총 쏘는 놈 또 있어. 어! 어! 낙사야. 땅에 부딪히는 낙사는 처음 해보는데. 근데 피 안 달았죠? 조금밖에. 누가 총을 쓰냐? 누구냐? 누가 더 정신 못 차려? 원숭이가 쏘네. 맞다, 공중 맞기 돼. 공중에서 총을 쏘면 공중 맞기를 해. 배웠잖아. 닫아봤고. 여기 밑에 아이템. 나선 돌격 수리감! 뭐야, 바람만 추가됐네? 나선 수리 돌격검! 난 이렇게 풍차 돌리기를 거는 줄 알았는데 바람만 좀 추가됐는데요. 약간 좀 후회합니다. 돈도 1600원 들었고 화약도 썼는데.
세겠지 그래도? 어? 나선 수리검! 나선 수리검! 나선 수... 아. 침착하시면서 여기서는 바로 선풍배기 및 회전식으로 바꿔주시면서 회전식! 존! 어? 야야야야 뭐 녀석들 물량 얘들아 잠깐만 회전 아 회전 배기 그냥 짤짤이로 때리는 게 더 낫겠다. 창이 더 꼬린 듯. 한 명씩 쥐 때리면 어차피 피찰 텐데. 돈 내놔. 원숭이 술. 원숭이가 나무 구멍에 숨겨둔 과일이 바로 되어 마시는 술. 술 어디서 대접해야겠는데. 원숭이 불쌍하다고요? 그럼 뭐 죽으란 말입니까? 한 놈은 아무것도 못하죠? 뭐야 한 놈 더 나왔네. 나선 수리검 소용돌이 나선 수리검 소용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멋은 있는데 게다가 공짜도 아니야. 보스인가? 넓은 거 보니까? 그리고 하늘에 매달리는 데가 있네 또? 땅나게?